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주님 안에서 진짜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삶으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의 대학교 1학년 시절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모든 친구들은 저를 모르는 상태였죠.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애들이 중학교 때 같이 올라오고, 중학교 때 친구였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같이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에 올라갔을 때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야, 은영이 그런 애 아니야. 은영이는 하나님 믿잖아. 그런 거 시키지 마.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불건전한 얘기나 일을 할때 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갔더니 모두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특히나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모두가 놀자판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술자리를 가집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앞풀이 술자리를 가지고요. 행사가 하는 도중에도 중풀이. 행사하는 중에 술자리를 가집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뒤풀이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 외에도 행사가 없어도 그냥 놀러 가면 항상 술자리를 가집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혼자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제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좌절스러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갈수 있었던 단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혼자 있으니까 기숙사에 혼자 있을 때면 몇 시간이고 그냥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요. 그때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하 2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내가 너랑 함께해.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랑 함께해. 뭐가 더 필요해? 너가 내 앞에서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간다면 점점 강성하여질 거야.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야. 지금 너 되게 잘하고 있어. 꾸준히 하렴. 그러면 점점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백성이 칭송하더라. 은영아, 너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너랑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어떤 삶을 선택할래?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재밌게 노는 삶? 아니면 비록 너와 상종하는 사람은 없지만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래? 어떤 거 선택할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고 그제서야 교수님과 친구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모든 과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교수님께서 미술 과제로 뭔가 그리기 과제를 해와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려서 냈습니다. 교수님께서 뭔가 만들기를 해와라 라는 미술 과제를 내주시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교사상을 적어서 작성해봐. 너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 그거 적어서 레포트 내봐 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만약에 비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제 과제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달게 받을 생각이었어요. 혹여나 F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달게 받을 생각이었어요. 제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알길 바랐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 과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길 바랐습니다. 모두가 피아노 실기 연습 기간에 실기곡을 연습을 해요. 그럼 저는 피아노실에 들어가서 CCM을 연습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친절일지라도 내게 그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무조건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 입에서, 교수님들 입에서 은영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이 제 삶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기회다. 친구들이 먼저 내 삶에 관심을 가지네. 친구들이 먼저 나에게 물어보네.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과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제가 과 대표를 맡게 함으로써 제 삶은 공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공적인 삶이 되니까 모두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획해내는 행사 하나하나, 친구들을 위해서 올리는 공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대학교 4학년이라는 기간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국가고시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이 1년 내내 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삶이 피폐해집니다. 오로지 공부만 신경을 써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만 먹고 공부하고 밥만 먹고 공부하고 화장실 갔다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벽에 잠을 청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쭉 공부하다가 또 새벽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쭉 공부하다가 또 새벽에 잠을 자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무서워해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꼭 붙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은영아,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얼굴을 보면은 넌 즐거워 보여. 공부하는 거 안 힘들어? 재밌어? 또 기회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도 너희처럼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기뻐. 하나님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이걸 기쁘게 해나갈 수 있어. 난 너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물어봅니다. 시간 안 아까워? 1분 1초가 아까운데 지금. 저는 매주 수요일 진주에 있는 교회의 수요 집회에 참석을 했으며 매주 금요일 진주에서 밀양으로 내려와서 금, 토, 일 지역교회를 섬기다가 일요일 밤에 다시 진주로 돌아갔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날리는 것이죠. 언제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시간 안 아까워? 제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뀌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 4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이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룸메이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룸메이트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은 저는 그 자리에 없지만 거기서 제 이름이 언급이 된다고 해요. 은영이는 어디 갔어? 그러면 제 룸메이트가 대답합니다. 은영이 교회 갔지.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이제 친구들이 제가 교회 가면은 무슨 요일인지도 알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엄마한테 은영이 얘기를 했다? 엄마,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니도 교회 좀 가라. 제 삶의 모습을 전해 듣고 교회 가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룸메이트를 통해 들어보면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평가하는 게 칭찬을 넘어서 거의 찬양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사실 이건 좀 위험하죠. 제가 찬양받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아, 신을 안 믿는 나한테는 네가 마치 신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로서는 그 말이 듣기가 좋지 않아. 나를 높이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여줘. 저와 1년 반을 함께 살아온 룸메이트도 저와 함께 매일같이 교제하며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영아, 나는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한시도 우리한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경험한 주님을 제 룸메이트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신다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거 주님도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 아닌가요? 제가 경험한 주님을 룸메이트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룸메이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식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까지. 룸메이트가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영아, 너를 룸메이트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첫째, 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둘째,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셋째,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멋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 어떤 동기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영아,
난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이 알잖아? 게다가 너가 학교에서도 1등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흠잡을 데 없는 삶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희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말 하지 마. 내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어. 어? 너희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 뭐가 중요한지 놓쳐서는 안 돼. 너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이번 임용고시도 너가 너무 잘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기 언니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4학년 1학기까지의 점수를 모두 합산을 했을 때 제가 진주교육대학교의 전체 1등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4학년 2학기 시험을 제가 그렇게 잘 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 등수가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기 언니 말에 저도 100% 공감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성적이 떨어지는 거 저는 괜찮아요. 제 등수가 떨어지는 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도 이 동기 언니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다니는 이 학교 너무나도 작은 학교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작은 학교, 세계에서 보면 더더욱 작은 학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학교. 그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게, 수석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요. 제 힘으로 한 것도 아닌걸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제 자랑거리임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수석을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높아질 것이라면, 제가 교만해질 것이라면 저를 낮춰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4학년 2학기 점수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 저는 진주교대 전체 1등을 유지했습니다. 결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사실 이때까지 받아온 쭉 성적들을 봤을 때 놀라웠어요. 저는 과제에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과제에 십자가를 그려서 냈어요. 비그리스도인 교수님들이 널리고 놀렸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너가 임용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은 너가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고시 하루 전날 있었던 일인데요. 임용고시가 다가왔으니까 내일이 시험이니까 좀 일찍 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내가 필기해둔 모든 공책들, 가서 읽을 책들을 바리바리 싸서 가방을 탁 내뜨고 됐어.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 하고 침대에 이른 시간에 누웠어요. 매일 새벽에 잠이 들다가 시험 전날이라고 일찍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영아, 책 엄청 많이 챙겼네. 근데 성경책은 챙겼어? 아,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네.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지? 내가 열심히 필기해둔 거? 내 얄팍한 지식?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지? 그러면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제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했을 때, 그때야 주님께서 일하셨죠.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은영아, 4년 전에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너가 너 자신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어. 기억나니? 지금 4년이란 시간이 흘렀어. 너 얼마나 성장했니? 지금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너 어떤 선택할래? 너 자신을 의지할래? 아니면 나를 의지할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성경책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험날이죠. 버스를 타고 시험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필기 노트가 아닌 성경책을 꺼내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제 동기들은, 제 친구들은 모두 필기 노트를 꺼내서 열심히 외우고 있었어요. 떨리더라고요. 나도 저 필기 공책 꺼내야 되나? 지금이라도 꺼낼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제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시험장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야, 네 여기까지 와서 성경을 보고 있어? 야, 지금 10분 전에 읽는 게 제일 기억이 잘 나.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어요. 시험지를 열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임용고시는 전부 서술형으로 적어야 됩니다. 글을 적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1교시 시험은 교직 논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써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 답안지는 백지장 그 자체였습니다. 한 문장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답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때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래, 이 문제 너무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래, 이거 아무도 못 풀어. 나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못 풀어.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했잖아. 자기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못 푸는 이 문제 나 풀 수 있어. 내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지혜가 비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문제를 다시 읽는데 뭐라 써야 할지 마구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라 적었는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그때그때 바로 따라 적었을 뿐이죠. 막 적고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종이 쳤습니다. 답안지를 검토해 볼 틈도 없이 제 답안지는 걷어졌어요.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시험장은 굉장히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야,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냐? 한 번도 안 나왔던 식의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화를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 3교시 시험은 치지도 않고 1교시 시험이 망했다며 가방을 싸서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말 어떤 내용을 썼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게 저는 임용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친구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시험장에서 성경 읽고 있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저도 신기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몇 가지 간증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높아질까봐, 제가 교만해질까봐. 제가 교만해지는 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저를 낮추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